언제 가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거센 바다와 돌투성이의 거친 삶의 터전. 제주만 품을 수 있는 독특한 숲이 있죠. 사람들은 이걸 곶자왈이라고 부릅니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곶자왈은 가시덤불이 많아 땅 주인도 자기 땅을 못 밟는 일이 허다하다는군요. 그러나 이곳엔 매일같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바로 이형철 씨 덕분입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봐보세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가시가 밑에서부터 쭉 있는데 어디까지 있냐면 주로 사람 손 닿는 데까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그가 불모지와 같은 땅에 눈을 뜬 계기는 좀 특별합니다. 원래 이 땅은요. 옛날에 이제 저희 집사람의 할머니가요. 시집을 때 이거 뜰까 말하고 물렸던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9년 전에요.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왼쪽이 막히다 보니까요. 이제 말도 어눌하고 다리도 쫄뚝쫄뚝하고요. 제가 이 칫솔질을 못해서요. 잘 나가던 금융원 시절. 47살 그에게 예고도 없이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몸보다 더 많이 다친 건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죠. 이제 다 끝났구나. 나 인생은 끝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짜 절망이 컸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부끄러워 이 숲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3만 3천 제곱미터의 숲에서 무려 2년간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돌멩이 하나하나를 옮겨 500미터가 넘는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돌들이 쌓여갈수록 꼼짝 않던 형철 씨의 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피톤치드라고 하는 좋은 물질들도 있고 이 새소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작업하다가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새소리도 들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건강을 주었던 것이고. 숲의 가치는 눈으로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건 누구보다 형철 씨의 가족이겠죠. 형철 씨의 딸 지영 씨는 서울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제주도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얘가 방풍이에요. 잎이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처음에 하늘메발톱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이랑 맨날 헷갈려갖고 다른 거 따와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청출 어람이라고나 할까요? 이젠 아빠보다도 더 숲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블루베리는 조금 더 있으면 더 맛있어지긴 하는데 제가 못 참고 먹고 있어요. 더 까매지면. 이 가족은 식사 준비를 위해 마트 대신 곶자왈로 장을 보러 갑니다. 가지도 보이죠. 이곳저곳 널려있는 풀들을 그때그때 따먹는 게 이 집의 행복한 일상이죠. 거의 다 대부분 저희 집 주변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멸치는 사온 거고 그다음 나머지 호박, 국에 들어간 호박도 첫 수확한 거예요. 저희들. 또 비듬나물은 한라봉 하우스 속에서 나온 거고 또 이거 숲에 살다 보니 밥상도 점점 자연을 닮아갑니다. 아유, 맛있겠다. 이거 먹어, 이거. 맛있네요. 이거는 비듬. 비듬. 스파이. 전에는 고기 많이 먹고요. 배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배 남았어. 요즘 운동 안 해버리니까.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후에는 계속 막 이렇게 채소 위주로. 고기 반찬이 없어도 아쉽지 않습니다. 형철 씨가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은 사이 이 숲엔 식구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바로 지영 씨의 남편, 형철 씨에겐 사위입니다. 그들은 이 숲에서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을 올렸던 장소도 이렇게 멋지게 남아있죠. 다들 꿈꾸는 결혼식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낳고 자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곳에서 남편을 만나기도 했고 숲이 연결해준 인연이기 때문에 숲에서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 인연의 숲, 그리고 아픈 이를 위로했던 치유의 숲. 원시의 태고적 모습을 간직한 곶자왈은 생명의 숲이기도 합니다. 1년 내내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양치 식물과 덩굴이 제멋대로 뒤엉켜 있습니다. 이끼를 뒤집어쓴 바위도 신비롭죠. 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밤일렵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이렇게 군락지로 대량으로 있는 부분인데 뒤에 보면 이렇게 포자도 있고 특이해 보이지만 곶자왈에선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나무들은 뿌리 모양도 곶자왈스럽습니다. 뿌리가요 이렇게 그냥 판자처럼 뱀처럼 이렇게 자랐잖아요. 돌 위에서 얘네들이 자라면 자기네가요 넘어지지 않게 해서 힘을 바짝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육질의 뿌리인데 이렇게 훌륭한데 과거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 여겨 평당 300원에 팔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하면서 생긴 자연 동굴 속에는 아직도 박쥐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생태계의 건강성을 알려주는 지표종 반딧불이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곳엔 원시의 숲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위에서 오늘도 제 생명의 터전을 마련하며 살아가는 곶자왈 나무와 풀. 벼랑 끝에 몰렸던 형철 씨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곶자왈은 제가 이제 시류에 빠졌던 걸 다시 살려냈던 그런 숲이기도 합니다. 좀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정신적인 부분도 건강해졌던 그런 숲이기도 합니다.